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런 또 핫한 게임들 배우고 싶었어요. 남이고 뭐 초파고 나발이고 지금 이게 진짜 멋있네 이거. 와 메탈릭 합니다. 아 보니 해적단에 주얼리 보니까지 뭘 보니. 카운터 천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패 두는 거는 좀 좋은 플레이죠. 그럼 이제 얘기해주시나.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재미있는 카드 게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피스 카드 게임 되겠습니다. 서로 각자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대전이 가능한 뭐 그런 재미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퀄리티 또한 굉장히 높고 또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임하시는데 훨씬 더 또 재밌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소개도 해드리고 플레이도 해보고 카드의 면면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은 밀짚모자 1당이고요. 2탄은 최악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따끈따끈하게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탄이 칠무해, 4탄은 백수해적단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단 어제 바로 발매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한 권씩 이렇게 들고 있다가 요렇게도 서로 대전할 수가 있고 요렇게도 대전할 수가 있고 대전 자유도 또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상자가 굉장히 센스 있네요. 이렇게 책꽂이에 꽂는 것처럼 꽂으면 만화책 느낌이 납니다. 가격은 대당 12,0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안에 기본 카드 50장, 그리고 리더 카드 하나, 프로모션 카드 2장, 두운 카드 10장까지 해가지고 63장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열었을 때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죠? 카드 뒷면 이렇게 원피스라고 써있고 두웅을 가타칸으로 써놨네요. 그죠? 모르시나 다들?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플레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 다 보고 내 식탁보처럼 이렇게 깔아놓으면 게임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카드가 되게 고급지다잉. 퀄리티가 좋습니다. 코팅 딱 돼 있는 느낌으로. 토니토니 초파입니다. 이 친구는 블로커 역할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아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나미. 네, 오나미 말고 이 나미는요. 이 친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니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바로 앞에 제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살짝 예 조금 할 얘긴 해야죠. 니코로빈입니다. 초반 등장 때가 더 예뻤는데 점점 얼굴이 조금 이상해져. 요 친구가 카운터 천이네요. 아까 초파는 타격 속성이었는데 여기 니코로빈은 지혜 속성이다. 지혜야 잘 사니? 비비 알라바스타 왕국에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왜 이렇게 여자 캐릭터만 계속 나오지? 이건 뭐야? 이게 뭔가 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 부분들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조금 게임을 한번 제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설명들을. 두웅 카드입니다. 귀엽습니다. 이 두웅 이 카드가 10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둥. 넷플릭스 생각 안 납니까? 아니 여기 카드가 찐이네. 남이고 뭐 초파고 나발이고 지금 이게 진짜 멋있네 이거. 와 메탈릭 합니다. 리더 카드고요. 조로까지가 반짝여요. 롤로노와 조로까지가 좀 반짝인다. 캐릭터들을 알수록 여러분들은 더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쓰는 조로는 속성이 참격이고요. 우섭은 뭘까요? 사격 속성이에요. 아 재밌네. 상디입니다. 역시나 타격 속성이고요. 밀짚모자 해적단에 스카우트에서 들어왔죠. 징베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입니다. 최근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 캐릭터들의 뭐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스타스 키드입니다. 와 이거 와, 멋있다. 트라팔과 로우가 있습니다. 샴블스. 이거 참격이고요. 그리고 역시 키드, 와 잠깐만. 키드 해적단에 키드가 7,000인데요. 여기 지금 본 거 중에 제일 높은데? 카폰의 배지도 있습니다. 얘가 참 수염을 밀어도 밀어도 우리 전영무 형님처럼 여기 시커먼 친구잖아요. 네. 너무 예쁩니다. 야마토. 저쪽에서 다들 야마토 예쁘다고 하니까 막 고개를 막 엄청 끄덕이시는데. 아니 하필 오늘 와이프가 일하러 와가지고. 아 보니 해적단에 주얼리 보니까지. 뭘 보니? 배포네요. 얘는 말을 못하죠? 말 잘해요. 말 잘해? 이게 호킨스가 쓰는 건가? 집구러미 칼. 이게 키드가 쓰는 것 같아요. 리펠. 트라팔가로우의 기술. 메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게임을 하시는 분 한 분을 모셔왔거든요. 한 번만 그냥 해보면 그 다음 판부터는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 게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피스 카드게임 프로모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민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민건 씨.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어요? 카드게임이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게임을 13년 한 거예요? 네. 우리 때는 다 비석치기하고 몰라요? 비석치기? 전통놀이로 전통놀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런 또 핫한 게임들 배우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죠. 기본 용어부터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덱을 섞는 거를 셔플이라고 그건 다 알아요. 세로로 되어 있는 상태를 네? 액티브 상태라고 해요. 무슨 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액티브 상태여야 발동이 가능해요. 아, 오케이. 그... 이게 레스트 상태예요. 액티브 상태인 걸 레스트 함으로써 발동이 가능한 효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렵다, 일단. 두운 카드인데? 네, 두운 카드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위에 뭐 4 적혀 있잖아요. 네. 돈이 4개를 내야지 캐릭터 에리어에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 지금 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내려서 아 아니, 일자리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네 하나만 있으면 일자리밖에 못 쓰고 선공은 이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첫 턴에 이제 돈을 하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후공은 돈을 두 개를 둘 수가 있고요. 선공은 1, 3, 5, 7, 9로 올라가고요. 네? 후공은 2, 4, 6, 8, 10으로 올라가요. 여기 라이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리더 맨 밑 오른쪽에 라이프라고 적혀 있는데 네? 덱 메뉴에 있는 카드가 맨 아래에 오게 이렇게 닷상을 둬요. 이 닷상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어택을 허용을 하면은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이 라이프에 있는 카드가 그렇죠. 패로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트리거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 만약에 네. 네. 그럼 이걸 이제 쓸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트총 같은 경우에는 발동을 하려면 두웅을 4개를 레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트리거에서 발동을 하면은 두웅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 메인 효과를 발동하는데 메인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를 할 수 있을 때 트래쉬는요? 트래쉬는 이제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다 이제 다 죽은 애들이 다 여기로 가는구나. 네. 일단은 한번 해보면서 룰을 또 뭐 파악해보죠 뭐. 서로 나 서로 또 섞어주는 거야? 서로 이거. 섞어주고 이런 게 이제 비매너 행위. 아,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공과 후공을 결정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예스! 우선 먼저 다섯 장 보시고 네? 패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셔플을 하고 다섯 장을 다시 뽑을 수 있는데 이걸 멀리 건행이라고 해요.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오케이 그래 이거 몇 번 하면 재미없지. 아 이거 섞어주셔야 되는 건가? 네. 밑장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더 안 좋아졌는데 뭐 타짜 이런 건 아니죠? 이 라이프를 먼저 놔볼까요? 아 라이프 덱 메뉴에 있는 카드가 맨 밑으로 가게 이렇게 다섯 장을 놔주시면 네. 돼요. 게임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선공은 이제 드로우를 못해요. 두웅 페이지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두웅을 이렇게 해요? 네 앞면으로 선공은 딱 한 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타임 투 플레이 더 게임 두웅 두웅을 부여하고 이것도 비밀번호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아 메인 페이지 지금 둥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숫자 1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벤트 카드여가지고 캐릭터 카드만 내릴 수 있어요. 아, 나 없어요 그럼. 없으면 이제 엔드 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차례 하겠습니다. 네. 둥 페이지로 들어갈게요. 후공은 둥을 두 개를 내려 가지고 캐릭터 카드를 소환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레스트를 하고 주얼리 보니를 캐릭터 에리어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지금 된 거고 네 숫자 1이 적혀있는 캐릭터 카드를 하나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 하나 더 레스트하고 카폰의 배치까지 소환을 아... 이게 기본적으로 등장한 턴에 있는 캐릭터가 공격을 못해요. 아 이거 다음 턴에 공격하는 네. 거예요? 전 이대로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예. 드로우 먼저 하시고 두웅을 두 개를 내려놓고 요걸 레스트하고 요걸 하나 놓고 또 두 개 더 레스트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되게 잘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턴부터는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한번 리더로 공격을 해볼까요? 공격을 할 때는 리더 카드를 레스트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공격할 카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 캐릭터 카드는 레스 상태인 캐릭터 카드한테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격하겠습니다. 이거는 맞을게요. 트리거가 네. 떴나 안 떴나를 확인을 하고 이 상태로 패로 들고 옵니다. 또 여기 있는 게 라이프가 내 패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네, 돌리겠습니다. 네, 리프레시 페이지 할게요. 액티브 상태로 바꿔주고 들어오겠습니다.
유스타스 키드로 몽키디 루피 공격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친절하게 다 써있어. 요거 보고 요대로 다섯 단계로 하면 돼.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 카운터 1000이라고 써져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배틀 중에만 자신의 카드에 파워를 올려주는 친구들이에요. 5000을 이기려면 6000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카운터 1000인 캐릭터 카드를 트래쉬에 놓는 것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5천이니까 6천만 있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8천이 이렇게 하면 9천이니까 아깝네. 카운터 1000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패 두는 거는 좀 좋은 플레이죠. 그럼 이제 얘기해 주시면 오케이 그럼 맞을게요. 그럼 확인하시고 네. 트리거가 떴나요? 네. 발동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세요. 발동할게요. 여기 보시면 트리거 효과가 상대의 코스트 3 이하이고 블로커를 가진 캐릭터를 한 장까지 KO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카폰의 배치가 블로커고 코스트가 3 이하고 네. 그럼 얘가 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트래시로. 트래시로 가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네. 트래시로 이동을 합니다. 얘도 트래시로? 네. 재밌네 이거 너무 재밌다. 지금 제가 둥이 4개가 있잖아요. 네. 이 둥을 4개를 레스트를 하고 엑스드레이크를 소환하겠습니다.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프레시 페이지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요거 다시 세로로 놓고 네. 얘들도 돌리고 네,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등장시 효과인데 이 캐릭터 카드가 캐릭터 에리어에 등장했을 때 발동이 가능한 효과예요. 네. 자신의 리더 또는 캐릭터 한 장에게 레스 상태인 두웅을 두 장까지 부여한다. 부여는 쉽게 말해서 밑에다가 다는 걸 부여라고 해요. 오, 네네네. 레스 상태인 두웅은 부여를 못하는데 이 적덱 같은 경우에는 레스 상태인 두웅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루피 한번 효과 읽어보시겠어요? 레스트 상태인 두웅을 한 장까지 부여한다. 지금 두 개가 부여가 됐는데 부르게 효과로 두 장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루피한테 한번 부여를 해볼까요? 여기 두웅 보시면 자신의 턴에 플러스 100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70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00이 되는 겁니다. 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 카드라고 네. 스테이지 카드 존이 따로 있어요. 오, 네네. 여기에다가 한번 또 보시겠어요? 자, 스테이지 카드 발동! 밀짚 모자 1당인 카드의 파워를 플러스 1000을 시켜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그럼 저는 마무리하면 되나요? 5000이잖아요. 네. 네. 비비는 4000이죠. 공격이 닿으려면 1000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둥을 여기다 부여를 하면은 5000이 되고 여기다가 쓰는 거구나 이렇게. 네. 그다음에 루피 효과로 다시 이 레스 상태인 둥을 하나 더 부여를 하면은 총 파워가 6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키드를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스 상태로 바꾸고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건 맞겠습니다. 얘도 또 공격해도 돼요? 액티브 상태여가지고 공격할 것 같아요. 레스 상태인 둥. 공격할 때만 공격. 그러니까 쉴 때 양아치처럼 네. 공격하는 거구나. 리더는 상관이 없는데 캐릭터 카드는 무조건 레스 상태인 카드한테만 리더는 움직여도 때릴 수 있는데 얘들은 무조건 쉴 때만. 그럼 지금 얘는 공격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I got it. 오케이. Okay. 이 나미의 효과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캐릭터 한 장에게 레스트 상태인 둥을 한 장까지 부여한다. 근데 나미를 소환했을 때 네. 필요한 둥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나의 둥을 썼는데 바로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와, 재밌다. 둥을 한번 부여를 해보시겠어요, 이번에? 또 얘를 레스트한 상태에서 써니오 효과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렇게 레스트 상태로 하면 파워를 1000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브룩의 파워를 1000을 올리면 7000 대 5000이에요. 그럼 드레이크 공격할 수 있을까요? 네, 드레이크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려면 은 네. 8000이 돼야지 이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카운터 1000, 카운터 2000을 써서 총 3000으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아, 쟤를 죽이고 네. 박빙이네. 박빙이요. 지금 그린덱이고 레드덱인데 네. 내가 꼭 레드덱만 사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색깔과 같은 색으로만 덱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색깔마다 약간 좀 기믹이라고 해서 적덱 같은 경우에는 레스 상태인 두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컨셉이고요. 녹덱은 파워가 컨셉. 파워가 좀 세고. 네. 큰일 났다 이거 빠지겠네. 큰일 났네. 저는 이대로 차례 넘기겠습니다. 두 개를 부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10장 가지고 계속 하는 거네. 네. 이거, 막 그러면 이 두 개를 달고 드레이크를 공격하겠습니다. 카운터 1000을 쓰면은 이제 6000이 돼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네. 세 장을 레스트하고 얘를 써도 돼요? 지금 나미랑 루피 효과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웅을 원하는 카드한테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웅을 하나 부여. 두웅을 하나 부여하고 나미 효과로도 하나 더 부여. 하나 또 부여하고 드레이크 공격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세요 공격하세요. 들어와.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어? 아니 그렇게까지는. 뭐 몇 장을 쓰는 거야? 기드한테 7개 달아줄게요. 10개까지도 달 수 있는 거예요? 네. 루피에게 공격해보겠습니다. 그럼 맞을게요. 네. 어? 다 트리거야 나. Z총 같은 경우에는 파워 6000 이하인 캐릭터 한 장을 KO 시킨다고. 오케이! 그럼 이 비토가 예. 준 거예요? 죽는다. 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거. 저는 기대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배를 하나 버리고 다시 액티브 상태가 돼서 이러면 이제 한 번 더 공격을 하고 아까 한 번밖에 공격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키드의 효과로 다시 이렇게 바꾼 거죠. 레스 상태를 액티브로. 아 얘가 그럼 한 번 두 번 공격할 수 있는. 그쵸. 어 그러면은 난 이제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진 거예요? 제가 이긴 거죠.
지지. 네, 네 지지. 굿게임이었습니다. 네, 굿게임이었습니다. 오, 근데 되게 재밌다. 나름 되게 박진감 넘치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솔직히 제 어린 시절 일요일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 제가 카드 게임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구독자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분이라는 거를 재밌게 배웠고 진짜 한번 해보니까 알겠네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뭐 카드에 대한 퀄리티도 그렇고 원피스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재밌게 게임을 또 한 판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3탄, 4탄이 이제 출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걸 맞이해서 저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카드 게임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케이스, 보관 상자와 후니버셜 스튜디오 굿즈까지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